네, 이번 시간에는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리본에서 원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하는 방법과 명령 행에 명령어 circle이라고 입력하시는 경우 거의 없겠죠. 단축키인 C하고 엔터하셔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리본에서 명령을 실행해 볼게요. 원 클릭하고 여러분들 그 도면 영역상에 임의의 한 지점을 클릭해 주시고, 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면 그 마우스 커서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 첫 번째 점 클릭, 그다음에 두 번째 점 클릭. 자, 방금 이렇게 그린 원이 어떻게 그려지시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점을 클릭하는 점이 바로 그 원의 중심점이 되고요. 두 번째 점을 클릭하는 점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거리가 그 원의 반지름이 되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을 임의로 그리실 수가 있고요. 삭제하고 이번에는 값을 입력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중심점, 반지름. 자, 임의의 점을 클릭하고요. 자, 반지름 값 50하고 엔터해 보겠습니다. 50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값은 확인 안 됐지만 일단은 반지름 50인 원이 그려진 거예요. 자, 다시 원, 중심점, 여기에는 반지름 45, 엔터. 그러면은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은 얘보다 작아 보이죠? 네, 이렇게 반지름 값을 지정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원, 그다음에 중심점 지름 옵션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중심점 클릭하시고, 자, 지름 여기는 60 하면 이렇게 지름이 60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반지름이 50이고 지름이 60이니까 이 원이 더 작겠죠. 한번더 원, 클릭하시고, 지름 70 하면 이렇게 원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요. 맞게 그려졌는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이 반지름이 몇이었죠? 50. 맞게 그려졌고요. 이 원은 45. 맞죠? 자, 이 원은 지름이 60 맞는데, 여기 앞에 기호는 지름을 나타내는 파이 기호인데, 지금 제가 폰트를 설정해 두지 않아서 이렇게 파이가 깨지네요. 네. 여기는 지름이 70. 자, 원들이 맞게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심점과 값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또두점 옵션이 있는데, 자, 두점 옵션. 임의의 점 선택. 또 임의의 점 선택. 이두점 옵션은 어떻게 원이 그려지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자, 임의의 점 선택. 임의의 점 선택. 자, 이두점 옵션으로 원을 그릴 때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거리가 그 원의 지름이 되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라인 명령 60. 한 다음에 여러분들 원,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거리가 곧 그리는 원의 지름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50mm짜리 정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점 옵션 해서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클릭.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도 원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더.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클릭. 이렇게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옵션을 통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선, 접선, 반지름 옵션. 자, 접선, 접선, 반지름 옵션은 뭐냐? 여러분들 접선. 접선이 뭐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선을 접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탄젠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 선과 이 선에 접하는 원, 반지름이 10. 엔터하면은 보세요. 이 선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 선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이렇게 반지름 10mm인 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작업하시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그러한 명령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선을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곡선을 접하는 반지름이 5짜리 원을 그려라. 엔터 하면은 이 선에 접하고 이 곡선에 접하는 반지름 5짜리인 원을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접선, 접선, 접선 옵션을 사용해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접선, 접선, 접선 옵션은 여러분들 값을, 반지름 값은 지정해 두지 않고요. 아까 세 점처럼 세점 원은 어떻게 그려요?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그리게 되는 건데, 세 점이 만나는 접선을 통해 원을 그리게 되는 거라서 따로 여러분들이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곡선 선택, 이선 선택, 자, 이 곡선 선택하면 이렇게 세 점의 탄젠트 되는 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3점 아니고요, 접선. 자, 이 곡선, 여기 직선, 탄젠트가 세 점이 되는 원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 접선, 접선, 접선 옵션도 여러분들 앞으로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는 명령에 대해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명령어로 입력했을 때는 자, 세점원 선택해서 그리실 수가 있고요. 두점 원도 그리실 수가 있고, 접선, 접선, 반지름도 그리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접선, 접선, 접선 옵션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서클 C 엔터 하시고, 여러분들이 중심점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시면 중심점 반지름 옵션으로 원을 그린 거고요. 다시 C 엔터. 여러분들 중심점 클릭하시고 여기서 지름 옵션이 있죠. D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값을 50하고 엔터 하시면 중심점 지름 옵션으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C. 그다음에 세점 옵션을 선택해 볼까요? 세 점. 그러면 하나, 둘, 세점 옵션으로 원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다시 C, 두 점이니까 이번에는 2P하고 엔터, 하나, 둘 하면 원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끝으로 C, 그 다음에 접선, 접선, 반지름은 옵션이 T네요. T, 첫 번째 접점, 하나, C, T, 첫 번째 접점, 두 번째 접점, 그다음에 반지름 40, 엔터하면 이렇게 접선, 접선, 반지름 옵션으로 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